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있었죠? 이 비대면 동영상 강의 듣느라 수고들 많고, 특히 감상문들 써내느라고 수고들 많아요. 이런 수업 처음 받아 보죠? 근데 내가 감상문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얼굴 보고 그 자리에서 질문도 못 받고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쓰게 되면 내가 그 감상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눈높이에도 맞추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지침을 주는 게 감상문이고 또 여러분들은 감상문을 작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습이 되고 솔직히 뭐 복습까지 열심히 하면서 대학 강의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감상문들 잘 써줘서 고맙고 오늘은 내가 예고한 대로 공지란에 이미 올린 대로 또 우리 학교 방침에 의해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는 날도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 경우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 경우 중간고사를 보는 날도 사이버 캠퍼스에 동영상 강의 제8강을 동영상으로 강의해서 올리라는 학교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로 하라고 그랬어. 특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강에서 7강까지 지금까지 최규혁 교수가 한 강의를 요약해가지고 특별 과외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느라고 바쁜데 특강을 하게 되면 그거 들을 정신이 있겠어? 또 그때 내가 관상문 쓰라고 그럴 텐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는데 도움도 되고 또 강의를 들으면 뭐야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남아야지 시험을 보는 것은 뭐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고 가슴에 간직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 특별 과외 형식으로 해서 1강에서 지금까지 7강까지 한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얘기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내가 강의 중에 좀 빠트렸거나 강조가 안 됐던 것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감상문을 보면서 보니까 질문들이 쭉 있는데 특히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아 근데 이름을 내가 까먹어서 미안해요. 우리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학생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8-2강 시작할 때 내가 질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최저임금 문제 중요하잖아요. 제1강 여러분들 맨 처음 한 1강 청년이 서야 나라가 선다.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사실 뭐이 우리 청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청년이 아니고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일단 그랬죠. 지식인. 지식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냥 지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성을 갖추고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또 하나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걸 지성인이라고 그러죠. 지성인. 인격을 갖추고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니 우리 청년들로서 행복관을 좀 올바르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행복에 살다 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 그래서 행복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감상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 나는 꼭 수업할 때마다 행복이 뭐냐 물어보면 돈이다 그러거든. 100%야 100%. 100% 돈 돈도. 그 나는 돈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행복에 살기 위한 요소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 거의 100%가 동의를 해줬고 또 본인들도 자기가 잘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할 때가 행복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 사명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러다 보면,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면 안 되지. 감옥 가지. 뭐 이완용처럼 되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 우리 사유와 역사에 도움이 되는 일. 뭐, 조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열심을 함으로 인해서 내 결과적으로 내 훌륭한 요리사가 되면 아, 내 요리로 내 이웃과 우리 국민들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치과 계통이면 치과 계통이고 뭐 의상이면 의상이고. 우리 또 우리 신한대학교는 보니까 이 과목이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아. 그래서 취업도 좀 잘 되는 편인데 등록금이 좀 비싼 게 조금 아쉬운 거라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이 청년 지성인은 첫째, 청년은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상을 잃어버리거나 이상이 없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잖아. 청년의 앙코는 이상이셔야 된다. 이상. 항상 이상을 추구. 설사, 그 이상이 당장 현실 불가능하고 엉뚱한 것 같더라도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에 살 수 있다. 둘째는 끊임없는 학문을 연마하는 그런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지식인이 아니고는 지성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뭐 70%, 옛날에 막 80%가 지식인이잖아요. 다 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자기 온몸을 바쳐서, 피 끓는 그 열정.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청년이 몸이 비실비실해서 그게 청년이야? 우리 인간의 이 신체 중에서 제일 건강할 때가 청년이거든. 청년일 때 몸을 잘 다져놔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웬만한 그, 이 내 건강을 침해할 때도 면역력이 생기고 버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기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물론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바쁘겠지만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운동을 포기한 청년은 매갈이 없는 청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우리 청년들은 사물을 볼 때 아직은 자기가 무슨 직업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없어. 여러분들이 뭐 우산 만드는 우산 장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기 만드는 무기회사 사장도 아니고 무기회사 사장이야 전쟁이라면 전고고 내가 얘기했지만 우산 만드는 우산 공장 사장은 비과야 전국고 지금 마스크 공장 사장들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뱅. 대한민국 마스크 공장 사장들 지금 집안 빌딩 하나씩 다 샀대야. K 방역 지금 인기 좋잖아. 여러분들은 아직 그건 아니야. 사물을 자기 이해관계에서 사물을 보는 그런 지금 연령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사물을 순수하게 볼 수가 있다. 순수하게. 순수하게 볼 수가 있다. 비가 오면 그 낭만도 느끼고 또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오면 수재가 날 텐데 우산 장수는 수재 나는 거 걱정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수양을 많이 안 하면 그게 존재 의식을 규정한다고 얘기를 했지. 응? 그 순수함을 간직해야 된다. 순수한 이 투명한 순수하고 투명한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진리를 본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때 학문학이 좋은 거고 순수한 이 가슴으로 순수한 눈으로 순수한 직관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상을 보기 때문에 학생운동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일제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학생운동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왔다. 물론 이상을 꿈꾸고 열정, 헌신, 봉사 이게 다 청년들의 특징이죠. 특징. 그 다음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낭만. 잘 놀아야 된다. 대학교 다닐 때 연애 못 하면 연애도 못 하면 청년 아니오. 그것도 약간 안고요, 안고. 여러분들, 취직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그냥 취직 공부하고 스펙 쌓느라고 너무 힘들는데 낭만적인 생활을 즐겨라. 대대로 즐겨라. 특히 1학년 때. 내가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대학에 들어온 우리 후레시맨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국가사회가 이번에 1학년들한테는 많은 배려를, 심리적 배려,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후레시맨인데 말이야. 대학의 낭만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청년이 있어야 나라가 서고 청년들은 이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걸 내가 강조를 했고 꼭 좀 강조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되게 강조하지 않을게. 여러 가지로 지금 취업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거 다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이라는 게 학문으로 전당해야 되는데 취업 전쟁터로 변했다는 거,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지금 취업하기 힘들고, 취업하기 힘드니까 연애할 엄두도 안 나고, 결혼할 엄두도 안 나고, 또
또 결혼을 어떻게 했어도 사교육비 많이 들고 또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아파트가 막 비싸고 뭐 이러니까 또 집장만 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결혼하고 살 집, 애들 키우는 보육 문제, 사교육비가 심각하다고 사교육비. 취업 이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에게 낭만적인 여유, 그 다음에 자기가 전공을 빼놓고 여러 가지 학문을 섭렵할 수 있는 지금은 학문은 통섭인데 통섭적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니 그냥 직업학교 비슷하게 지금 다니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여기에는 나 같은 기성세대들이 책임이 있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린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조선은 헬이다. 헬 지옥이다. 헬 조선이다. 지옥 조선이다. 진짜 지옥이 있다면 그건 죄진 놈들이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은 죄도 없는데 지옥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신분제 사회다. 이게 중요해. 신분제 사회다. 겉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능력만 있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물론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지. 취업할 때 보면 백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간혹 나오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현상적으로는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다 좋은 직장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능력이 쌓여지는 과정은 신분제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넉넉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기 힘들다.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게 입증이 된다. 입증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신분제 사회라고 그런다.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인데 어떤 사람은 50m 앞에서 100m 시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70m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50m에서 출발하고 대부분은 우리 중산 서민층들은 0m에서 출발하고 장애인들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고 남성에 비해서 우리 여대생들은 조금 또 출발선이 좀 뒤에 있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75.4%가 한국을 떠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유라 씨가 이대 전입이 뭔지도 모르고 돈도 실력이라고 얘기했고 억울하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모가 지금 감옥에 있죠. 이런 사회는 극복을 해야지.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계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고 피해 당사자가 내가 무슨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인식을 해서 깨달아야 되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구조적 사회 경제적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대안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피해를 주는 우리 사유가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게 학생운동 전통이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 재생인들은 본인들의 피해,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집 문제, 사교육비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고통을 주는 사안들인데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싸우라고 내가 얘기도 안 해요. 무슨 평화통일을 위해서 싸우라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데 너무 지금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온 정신이 쏟다 보니까 그럴 여유도 없다. 정신적 여유도 없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런 게 참 안타깝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극복 대안도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 앞에서 다 얘기했죠. 교육, 노동, 부동산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넉넉하게 태어나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 교육의 불평등이 분명히 있죠. 비정규직, 정규직 불평등이 있고 부동산은 뭐 심각하고 지금 뭐 월급쟁이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제대로 장만하기 쉽습니까?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청년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재난상태에 있다. 코로나 재난상태, 태풍 재난상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재난상태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난지원금을 줘야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진즉 줬다고 그랬죠. 미국 빼고. 미국은 원래 복지가 없는 나라니까. 미국은 원래 생산력이 좋아가지고 알아서 잘 살았는데 지금 복지가 필요한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 이게 문제야. 그게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제일 심하지. 어쨌든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청년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도 주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청년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 2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취업대란, 벤처대란, 카드대란, 맨날 간다 얘기했고 다 하는 얘기, 취업대란 충분히 얘기했고, 취업대란 100, 100이 뭐예요? 대기업 노동자들 임금을 100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66원이라 그 말이야. 이게 1997년 국가 부도 전에는 66원이 아니고 95원이었어. 이게 나중에 이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어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장 가다가 안 되면 중소기업 부담 없이 들어갔고, 또 중소기업 장점이 있잖아요. 오히려 평생 직장이 중소기업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노동자 정규직이 100원이라면 중소기업은 66원이라 이겨. 그래 비싼 등록금 내고 그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도 좋은데 대기업의 반절 조금 더 되는 월급 받으려고 중소기업 가겠냐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아유 여러분들 죄송해요.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66원. 죄송.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59원. 중소기업의 중비가 중소기업 이게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대기업의 노동자가 월급이 100원이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월급이 더 많아. 이게 참 웃기는 짜장면이야. 이게 말이 되게. 자, 뭔 말인지 알았죠? 이거. 국가 부도 나기 전에 이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국가 부도 나기 전에 비정규직 없었지. 대기업이 100원이면 중소기업은 90원이었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계속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이거 해야 될 텐데 나 걱정이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물론 뭐 대한민국 봉급 생활자들 2천만 명이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벤처 대란 뭐 다 얘기했잖아요. DJ가 여러 가지 그 지식산업 기반 사회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정보통신 이쪽 산업을 발전시킨 건 유대한 공헌입니다. 대한민국 컴퓨터처럼 빠른 게 없잖아. 산업의 기반을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에 이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정부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 정부 이걸 투기로 했다. 투기로. 기술의 혁신이나 경영 혁신을 통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주가 올려가지고 돈 벌라는 이 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붕괴되어버렸다. 그래서 2004년에 1999년 말에 30조 시장인데 2004년에는 98조로 내가 바삐 쓰다 보니까 미안해요. 1999년 말에 30조인데 아이씨 정신이 없다. 1999년 말에 98조인데 2004년에 잘 썼네. 30조로 급락했다. 내가 이제 잠을 좀 못 잤더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봐봐. 68조가 날라가 버렸어. 기술 벤처는 쪘고 투기만 파쳤다. 나라 돈도 많이 그때 날라갔지. 카드 대란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지. 이제 대한민국 국가 부도나 왜 대한민국 국민권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말이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떼돈 벌라고 카드를 막 남발한 거야. 이걸 또 대통령이나 정부가 장려한 거예요. 왜 소비가 올라가면 경기가 살아나요? 당연히 자본가들이야 자기 물건 많이 사가니까 좋지. 이때 신용카드 처음 나왔잖아.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신용카드 그때만 해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낯익지도 않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1999년도에 4천만 장인데 2002년도에 1억 장. 2.5배 올라가죠. 신용불량자가 청년 중심으로 300만 명. 이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또 신용불량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벤처 대란으로 청년들이 또 파산하고 카드 대란으로 300만 명이 카드 불량자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졌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거꾸로 눌렀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대란인데 내가 자세히 얘기했죠. 대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까지.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만 해도 우리 서울 시민들의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요. 근데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한 45% 돼.
55%밖에 집이 없어. 보급률은 100% 넘는데. 서울 시민이 살수 있는 집. 그럼 왜 그러냐? 부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아파트값 분양가 자율화해서 올렸다. 여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이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2020년도에 부동산을 집을 지어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이 개인 임대업자, 전문적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36만 명이나 돼. 36만 명. 근데 한 명이 갖고 있는 최대 집이 454채래. 454개. 혼자서 집을 454개나 갖고 있어. 최상위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20명 평균을 내니까 1인당 200채를 갖고 있어. 20명이 전부 4,008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집이 모자란 거야. 이거 세금 매겨야 되지 않아? 응? 이거 불로소득이잖아.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누가 성실히 이루었어. 잘 사는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임대료만 받고 그냥 대대로 살면 되지. 응?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건강해지겠어?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 이론을 시장주의 시장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자본주의 철학을 제시했던 아담 스미스가 이걸 제일 경멸했어요. 케인즈도 물론 그랬고. 봉건제 때나 하는 짓거리지, 이게. 자본주의에서 이게 할수 있는지, 이게. 세금 매겨야죠. 세금 많이 매겨야지. 지금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자기가 사는 집 1인 1채 빼놓고 다 팔아나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좀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 명이 450채, 한 명이 200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자본주의 사회 공동체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이런 돈 있으면 제조업을 하고 서비스업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기술 혁신을 하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3강.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1980년, 87년 체제. 제가 강의하면서 두 가지 87년 체제를 얘기했고 97년 체제를 얘기했어. 87년 체제는 정치적 민주화, 노동은 민주화. 뭐, 87년 6월 항쟁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지. 처음으로. 국회의원도, 한 3분의 2만 우리 손으로 뽑았고, 그것도 뭐 부정선거 많았는데, 국회의원 전체를 우리 손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시장, 시의원, 구의원 우리 손으로 뽑았고, 그게 87년 체제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드디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한 70, 80%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정치개입이 근절되고, 언론 자유가 생기고, 예술 문화, 뭐, 영화도 검열하고, 뭐, 다 검열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태백산맥 같은 그 훌륭한 소설이 말이야, 국가보안법으로 99간대가, 기소되고 말이야. 나중에 무죄가 나왔지만. 이런 체제가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예술 문화, K-POP, 영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되고, 맨 이제, 미국 노래하고 미국 영화밖에 없었는데.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87년 6월 항쟁은 민주화 항쟁이었고, 87년 7, 8월 투쟁은 노동자들이 자기 권익을 쟁취해서 싸웠던 투쟁이었다. 이러면서 마이카 시대, 마이 컴퓨터 시대, 마이 핸드폰 시대를 열었다. 그게 1987년 체제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도 절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이걸 1997년도 국가 부도라는 걸 얻어맞으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상하게 병적인 현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수도 없이 내가 얘기했죠. 이걸 극복해야 될 임무가 김대중 대통령이 하기야 임기 2년 동안 경제 식민지였다고 그랬잖아. 또 김영삼 대통령이 얻어맞은 거라 김대중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잘했어야 되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걸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997년 IMF 시스템 그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그게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1997년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가 난 것은 1990년대 초에 미국 재무성 싱크탱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비공개로. 중요한 전략 세울 때는 비공개로 다 모입니다. 시장에 너무 자극을 주니까. 그게 만들었던 워싱턴 컨센서스. 이 부분은 뭐 영화 국가 부도라는 영화나 여러 가지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여기서 신자유주의 세계가 나왔고 신자유주의
핵심은 신자유주의를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거고, 신자유주의를 퍼뜨리는데 장애되는 나라를 강제로 거꾸로 들이는 거다. 정권도 바꾸게 하고. 신자유주의 핵심은 처음에는 뭐 복지도 축소하고 뭐 여러 가지 복지병도 해결하고 인플레도 해결하고 약간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신자유주의가 나중에 가면서 특히 1990년대 말 되면서 경제의 금융화로 갔다. 그래서 경제의 금융화를 세계화시키는 게 신자유 세계화다. 투기 자본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를 세계화시키는 게 신자유 세계화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부도나고 뭐 쭉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 다 했죠. 한국 토끼물이 당하고 이런 식으로 뭐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전에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합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거꾸로 들기 시작했는가. 이 상황을 유익해가지고 국제 투기 자본들이 금융 개방화 시키면서 이제 그 종합금융사 막 생기면서 싼 이자로 막 돈 구워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을 꾸기 쉬우니까 막 투자하고 장사하지 않으니까 과잉 중복 투자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황은 과잉 중복 투자 때문에 불황이 오는 거예요. 생산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 물건이 너무 많아. 국민들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그래서 1997년경에는 대한민국 대기업들 이윤율이 평균 0.1%밖에 안 됐다. 부채는 단기 부채가 너무 많았다. 이러면서 이제 양털깎기 작전을 국제금융투기자본들이 시작했고 이때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일본 수상한테 전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달러 구워달라면 절대 구워주지 말라고 그랬고 또 한국의 경제기획부 장관이 부총리 경제기획부 장관이 기획경제부 장관이 일본 재무상한테 돈 달러 구워달라면 구워주지 말라고 그랬다. 하도 급해가지고 그 당시 한국의 기재부 장관이 일본 재무상 만나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싹싹 빌면서 달러 좀 구워달라니까 일본 재무상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면서 달러 구워주지 말라. 그리고 미국 애들은 일본도 못 믿어가지고 일본 주식에 투자한 미국 달러를 상당히 뺐다. 압력을 한 거지. 이게 양털깎기가 시작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국가가 부도나고. 그래서 1991년 국가 부도는 우리들이 재벌들이 잘못하고 정치권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못한 게 없지. 한때는 대한민국 교과서에 말이야 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 부도났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건 2001년도 그 카드 남발해가지고 국민들 책임 그때는 조금 있지. 정부하고 금융사하고 이쪽이 책임이 크지만 이게 말이 안 된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그랬어요. 금모기도 이제 그래서 뭐 자기들 산 거지. 어쨌든 1990년 국가보다는 신자유주의 세계 전략에 관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 월가와 미국 재무부와 합작으로 국제 투기 자본의 전략적인 간섭과 통제와 모략이었다. 그게 다 요즘 뭐 증거로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 말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부터 부도 내고 남아메리카 전체를 부도를 내고 그다음에 아시아로 상륙해 가지고 가장 약한 태국부터 부도 내고 인도네시아 부도 내고 내가 말레이시아 마하테리 수상은 IMF에서 돈을 빌리는 걸 거부했어요. 마하테리 수상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하테리 수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동아시아의 국가 부도 현상은 소로스가 하는 짓거리다. 국제 투기자만 하는 짓거리라고 폭로를 했어. 나중에 이제 권력에서 쫓겨나기도 그래. 그 사람 권력을 누가 쫓아냈는가? 재밌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니? 우리가 국가 부도 난 것도 억울하게 부도 난 것도 가슴 아프고 통탄을 내리지만 아니 IMF에서 500달러 구워줬으면 우리가 그 돈 원금 갖고 이자 갚으면 되잖아. 그 돈 구워주면서 맨 처음 뭐라고 그랬어? 금리를 우리 보고 올리라고 그랬어. 그러나도 그 당시 국가 부도 나가지고 부채가 많아가지고 빚 갚기 힘든데 금리를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고금리 때문에 중소기업이 또 망했어. 97년도에 대기업들 망하고 막 중소기업들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또 중소기업들이 더 망했다고 그때 자산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제도를 하라고 그러고 뭐 자본시장 개방하라고 그러고 뭐 온갖 불리한 것들을 우리한테 강요를 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셉 스티글리치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도 하고 그 세계은행의 수석 그 부총재도 하고 그런 분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뭐 때문에 받았냐?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강대국들의 이 제국주의적 정책을 폭로하고 어려운 나라, 원래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의 명분은 어려운 나라 돕자고 만든 거예요. 근데 거꾸로 했다, 거꾸로. 그런 이 IMF나 IBRD가 어려운 나라들 위해서 돕자고 만든 건데 그건 안 하고 강대국들이 약세국들 수탈이나 하는 어먼짓거리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주장했던 게 조셉 스티글리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 사례였다. 대출금 회수에서 한참 벗어난 금융 종속을 가면 이게 조셉 스티글리츠 책에 보고 다른다. IMF 체제 쭉 얘기했죠. 이건 뭐 쭉 차려보면 되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가 쭉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까지 8강 특별 가해 첫 번째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25분 안 넘기려고 그래.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